요새 일주일에 3번 정도 테니스 치고 집에서 간간이 피아노도 치고 피아노 하루 10분씩 치는데 되게 못 칩니다. 기상선언 화이팅! 남기리 형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땀이 줄줄 나는데? 아, 원래 사실 이렇게 더위 안 타는데 사람이 많아서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남길이 형하고 밖에서 한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번 와줄래? 해가지고 아니 올래? 하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비하인드입니다. 아니 너무 멋있네. 다 여기 사람 들어와 있어. 형은 볼 때마다 멋있네요. 근데 오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때 날카로워서 베인인 줄 알았거든요. 장난. 저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식은땀 날. 아니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야, 방탄의 비주얼. 땀이 나네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오늘 배우들도 많고 영화가 오랜만에 개봉하니까 저희 집사형님 사람들이 좀 여기서 사라지니까 몸이 되게 뽀송뽀송해졌어요. 아까 되게 축축했는데 땀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이제 출연진 분들이 저 안에서 이제 대기 중이셨는데 다들 너무 반갑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되게 연예인 봐서 신기했어요. TV에서 정말 TV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연예인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람을 보면 이제 그 다음 만났을 때 괜찮은데 처음 볼 때가 와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원래 다 그렇죠? 보통 시사회에서 무슨 포즈예요? 이건 안 해요. 이걸 누가 해요? 시대지단 거지. 이거 양손 자, 이거 할 거. 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이, 설마요. 이거 모르, 대부분, 이제 많이들 모르십니다, 이제. 모두 취해주세요. 연습 한번 합시다, 자. 콘서트가 쉽다. 아 진짜 쉽다. 근데 콘서트는 힘든데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일은 없잖아요. 그분들은 저를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유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기빨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이제 앞이 뿌얘지고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왜? 아, 나 모르는 사람 많았어가지고 식은 땀 흘리고 장난 아니었잖아. 아니 여기 오자마자 형이랑 인사했어? 했지 했지. 남길이 형이 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막 배우분들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고생했네. 아, 네, 뭐 땀이 땀 잘 안 흘리거든요. 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신났어.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또 영화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라 또 아유. 이런 분위기에 대해 잘 알잖아요. 아, 뭐 즐기고 있지. 아, 즐겨야지. 인싸들은 다르구나. 아, 그럼 즐겨야지. 형이 저희 방탄 TV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방탄 TV에요? 네. 저 진짜 이런 데 처음 서봐요. 두 번째. 이거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아니, 그래 막 정해진 건 없는데 요새 어떻게 포즈 지어요? 요구만 하지 마. 왜요? 아 요구 너무 많이 하잖아.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는 요구하지 마. 지금 그냥 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 아니 해도 돼. 저녁은 뭐 먹었어? 차돌박이에 육회 비빔밥 먹었어. 든든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 되게 잘 먹었다. 야, 의외다 메뉴가. 어? 샵 들르기 전에 또 해야 될 거, 식사 끝내야 이제 영화 볼 때 뭔가 배 안 고프고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차돌박이 육회 비빔밥에 된장찌개까지 했습니다. 지혜로운 길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지? 짧은 거 그래요? 짧았어. 하얗게 불태웠다. 순서 아, 끝났다. 아니 이 순서. 네. 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꼭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저희 활동 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저희 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팬분들이 진짜 함성도 주시고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낯선 곳이라 살짝 긴장은 됐지만 그래도 올라가서는 좀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공연에서 이제 또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며칠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의 시사회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그날 이제 남길이 형이 밥 한 입 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정우성 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 씨 오늘 와주면 참 좋겠어요 이래서 아 예 기회가 되면 갈게요 이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진씨 혹시 기회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 불러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두 장 빼놨으니까 부담스럽지 말 생각하고 그냥 올 수 있으면 와도 돼요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 시사회에 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팬분들이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신다면 기쁠 것 같아서 힘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포즈를 해야 될까? 오늘 못 먹고 왔습니다. 먹고 올라 했는데 아, 시간이 살짝 애매해가지고 오늘 커트도 했거든요. 테니스 칠 때 자꾸 머리가 눈을 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랐습니다. 가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언트 화이팅 해놓고 다른 포즈 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니면 밑에도 헌트 화이팅 해놓고 한 번 더 꺼내면 헌트 화이팅 하나 더 뭐가 나와요? 아 근데 이 종이가 너무 커가지고 반 잘라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우 깔끔하게 됐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주머니
여기 들어 가나? 아, 네. 여기서? 여기 헌트? 아니지, 화이팅? 헌, 그럼 화이팅 헌트가 되잖아요. 근데 화이팅이 먼저 나와야 어디서든 쓰일 수 있잖아요. 다시 써야겠다. 오늘 얼굴 상태 괜찮나요?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이 하고 만나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잠깐만 파이팅 하고 하고 다른 포즈 해주세요. 구겨지지 않겠지?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나오시는 영화다 보니까 작품을 고르시는 안목도 뛰어나시다 보니까 좋은 영화지 않을까. 네, 혹시 기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상 질문 다 했다. 저희 카메라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저희 방탄 카메라. 안녕하세요. 오늘 이 헌트의 주연을 맡으신 정 회장님, 네. 정우성 회장님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진 회장님이 또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자리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네. 이렇게 높은 분을 알게 되어서. 또. 제가 높긴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 다 동료입니다. 동시대 사는. 아, 프렌드구나. 네, 프렌드예요. 아, 프렌드.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셀카도 한 장 찍으시더라고요. 네, 참아 제 폰으로도 찍어주세요 하지 못해가지고 정 회장님이랑 이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해가지고 세 명 찍었습니다. 이제 나대지 마 심장아. BTS 진님께서 입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네, 중앙. 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중앙. 네, 이어서 아, 네. 아,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파이팅! 엄청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파이팅을 들고 오셨고요. 자, 왼쪽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우리 BTS의 진 씨께서 헌트. 아, 정말 저는 정 회장님의 초청으로 네, 헌트에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헌트 어떨 것 같나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모인 영화니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영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프로답게 행동했나? 오늘 좀 프로다웠나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기게 나왔지? 야, 아, 석진아 너 미모 좀 치는구나. 아, 그럼 오늘 이렇게 또 헌트 시사회까지 마무리까지 잘 하고 왔는데 너무 이제 또 유명한 분들, 연예인분들 많이 뵐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 팬분들이 응원 너무 와주셔가지고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기도 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봐서 좋았고 콘서트장에서 사실 뵐 때가 가장 기쁘죠.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이번에 또 이제 10월에 콘서트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뵙고 또 이제 저도 음악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컨텐츠로 좋은 노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뭐 두 번째니까 좀 더 프로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답게 잘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